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죠. 황 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당과 검찰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전 울산당원들이 황운하 청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플랜카드에는 정치경찰,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최근 검찰이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당원들은 울산경찰 총수였던 황 청장의 무리한 수사 지시가 입증된 것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몸둥이로 탈바꿈한 황운하 청장은 즉각 해임해야 마땅한다고 생각하는데. 황 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편파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불감청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않겠지만 바라던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세금을 낭비하는 특검 제도를 하자고 먼저 요청할 순 없지만 특검 논의가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환영한다. 황 청장은 무혐의를 내린 검찰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기각하는 등 애초부터 무혐의로 결론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까지 예로 들면서 검찰의 무혐의가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진실에 가깝다고 단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명백한데 흐릿하다면서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황 청장은 또 정치권 공세에 상관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표명했고 앞으로 정계 진출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잇따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치계와 검경 모두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